한국은행이 13회 연속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 낮췄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양자회담도 순연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한 번 더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광복회 한 곳으로만 지정돼 있는 독립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단체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